고속도로입니다. 풀박자 정상대로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풀박차 고속도로에서 자, 차로 변경해요. 두 번째 차로 변경합니다. 2차로 변경해서 쭉 갑니다. 이 핑크빛 따라서 쭉 가는데 다시 나 여기서 이제 완전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 앞에 가던 차 깜빡이를 언제 켜나요?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를 켜는 순간 이때 깜빡이 켭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셋. 첫 차는 미리 안 들어오고요. 저 3차로 가다가 3차로에서 여기 아닌 것 같다 하더니 여기에서 깜빡이 켜면서 바로 안전지대 나가려다가 빵. 이 사고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측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하고요. 80대 20이 맞습니까? 100대 0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입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는 구간 무슨 쭉 뻗었는데 여기도 나가는 구간이고 램프가 아니에요. 램프가. 저런 데는 속도 한80 정도 되겠죠? 100%가 100대 빵입니다. 블박차가 뭘 잘못했어요? 나가는 구간은 저럴 때 100이 아니라 80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죠. 과연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쭉 갑니다. 쭉 본선으로 가요. 가는데, 아니. 여기서 블박차 잘못 있다고 그러면은 저 차가 왜 브레이크를 잡어? 저 차가 가다가 앞에 차 가다가 저 앞에 가는 차 브레이크 살짝 밟네? 아, 그건 요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려고 그런 걸 생각하죠. 여기서 이차 깜빡이 나고 들어올 걸 어떻게 알겠어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요게 20m죠? 한 30m가 채안 돼요. 어떻게 멈춰요? 시속 60에서도 못 멈추죠. 으악! 바로 들어오면은, 예.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80대 20이라서 소송 갔어요. 제가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소송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그래서 이 사건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이런 소송하게 되면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대요. 네, 100만 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100만 원 도와드릴게요. 본인이 소송하시려면 시간이 없으시면, 예, 제가 1년에 상징적인 소송을 한건 정도? 많으면 두건 정도 합니다. 일부 판사만 만나지 않으면 100대 빵이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80대 20. 80대 20. 그러면서 19일치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50만 원 항소했어요. 네, 항소심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비용 안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 저 100대 빵 나와야 되는데 판결이 선고됐어요. 며칠 전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12월 17일 나흘 전에.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30, 40m 앞에서, 아까 제가 한 30m 정도 봤죠? 네,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박차에게 정상이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 갔다가 2차로 들어왔다. 다시 1차로 들어가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1차로는 뭐예요? 안전지대를 지나야 돼요. 그게 3차로, 2차로 들어와서 앞으로 쭉간게 아니라, 거 대각선에서 나가려고, 그래도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멈췄죠. 속도 팍 줄어들었다. 그럼 100대 빵이겠네. 그리고 2차로 차로 변경 시작하고 나서 2, 3초 만에 아까 제가 하나, 둘, 셋, 예. 3초 만에 어떻게 멈춰요? 2, 3초 만에 2번 사고 났다. 100대 빵 나왔네. 100대 빵. 다만 이게 김새는 거예요. 다만 나오면 그래, 그차 잘못했다. 다만, 원고 운전자도 이러한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된다. 적절히 감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아 저렇게 나온 차가 있을 것을 대비를 했어요. 대비해서 적절히 감속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적절한 감속 조치가 이루어졌던 보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 아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대비해야 된다. 저런 차에 대비해서 감속했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쭉 가고 있어요. 쭉 분홍선을 따라 가고 있어요. 이때 깜빡이 켜요. 어쩌라고 하나 둘 셋 어쩌라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대비를 했어야 된다. 대비해서 적절히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아 판사 세 분이 그래서 90대 10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경우에 대비하래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부 다 기차 놀이 하는 거죠. 칙폭 칙칙폭폭 어 너는 2차로 나는 1차로 우리는 안전거리를 지킨다. 요거 가는 거랑 나랑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저거 저렇게 들어오면 못 피하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 네, 판사님 세 분은 불박책에도 10% 잘못이 있답니다. 다만 불박쳐도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대비해서 툭 튀어나와서 멈출 것에 대비해서 적절히 감속 조치를 이뤄야 감속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불박쳐도 10% 잘못이 있다. 어찌하오리까? 예, 보기 지지리도 없네요. 앞엔 잘 썼어요, 판결문을.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해? 2, 3초 만에 어떻게 피해? 그런데 저런 것에도 대비했어야 된다. 아. 대법원에 갈까요, 말까요? 우리 주 변호사가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 가면 무조건 집니다. 소액사건 무조건 져요. 소액사건은 항소심이 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에이, 참나.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좀 미안했나 봐요. 여기다가 위자료는 좀 더 줬네요. 위자료. 1심에서는 위자료가 50만인데 이제 위자료 100만으로 줬네요. 에이 참나.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험사 위자료는 15만원이지만 소송하면 50만원이 100만원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1심에서는 50만원, 항소심은 100만원.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했으면은 80대 20으로 처리해서 그래서 위자료도 15만 원밖에 안 됐을 텐데 근데 위자료 100만 원 됐으니까 그냥 겨우 본전 정도는 한 것 같네요. 네, 90대 10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 빵이었습니다. 100대 빵. 저도 당연히 100대 빵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100대 빵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100대 빵이 안 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버텨보는 겁니다. 저 법원 가면은 그래 백대빵이 백대빵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가 백대빵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가요? 우리 저랑 도원의 결의를 맺어서 갑시다. 소송 갑시다. 백대빵 받읍시다. 그랬었는데 아이고 저희 사무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되면은 이제 제 의견을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회의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카톡으로 보고받고 카톡으로 지휘할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먼저 판결문 보고 제가 지휘할 때도 있고 제가 지휘를 하면 이제 담당 변호사가 저희 의뢰분한테 제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 대표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제가 글로 써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 편의 영상을 다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는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평생 동안 고문 변호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르는 게 부동산 이런 거 잘 몰라요. 이혼 이런 거 몰라요. 세금은 몰라요. 오로지 교통입니다. 본인은 더 이상 교통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할 게 없으실 거고요. 주변 분들이 혹시 교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 스스로 가끔 질문하시는 그 칸에다 계속 댓글로 저 답변 글로 계속 질문하시면 제가 스스로 가끔이 남아있는 한 계속
고문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